한국 출시가 예정된 유럽의 모 신차에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레이스카를 따온 세련된 최신 디자인과 압도적인 실내, 그리고 외관형 모델까지 선보이는데 재원부터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408 모델로 몇 번 소개드린 푸조는 무려 1897년 설립된 프랑스의 회사로 뿌리가 된 철강 산업까지 합치면 역사가 200년을 넘어 무려 나폴레옹 시절까지 내려갑니다. 최근 들어 대중 자동차 포지션에서 이젠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까지 보여줬죠. 1960년대에 엠블럼을 리디자인한 방패 엠블럼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중형급 508의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된 것입니다. 세단형 508이 이미 한국에 있기에 국내 출시 확률도 매우 높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750mm에 휠베이스 2800mm를 가진 중형급 세단으로 푸조의 최신의 디자인을 입었습니다. 외관형인 SW는 3cm가량 더 길죠. 전면부부터가 환골탈태했는데요. 기존의 경계가 뚜렷했던 그릴은 사라지고 바디 컬러로 자연스레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렉서스의 스핀들 바디 디자인도 그렇고 전기차와의 경계를 없애려는 시도죠. 스포츠 엔지니어드 트림에선 전면부를 통째로 검게 칠하고 역동적인 그릴을 적용해 아반떼 N이 떠오르는 과격함을 보여줍니다. 얇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사각의 광원들이 늘어서 있고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수직 DRL이 보입니다. 굵은 한 줄을 쓰는 형제차들과 달리 세 줄이 그어졌는데 푸조의 르망 하이퍼카 9X8에서 영감 받은 디자인이죠. 확실히 호불호는 조금 덜 갈리겠네요. 기하학적인 범퍼 하단부는 스포티한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측면부는 스포츠 세단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소나타보다 2.5cm 낮은 전고를 가졌으며 후드를 길게 뽑아 후륜구동의 느낌을 최대한 재현했습니다. 패스트백에 가깝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은 쿠페의 느낌도 만들며 세련된 플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해 아우디 A7이 떠오르는 깔끔한 맛을 부여하죠. 차체를 조각칼로 파낸 듯한 캐릭터 라인이 독특하네요. SW에선 묵직한 존재감이 흐르고 볼륨감이 두드러지며 후면 유리를 상당히 눕혀 슈팅 브레이크에 가까운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투톤 알로이 휠이 기본 적용되고 스포츠 트림에선 전용 휠과 형광색 캘리퍼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굉장한 포인트 컬러가 되주죠. 심플한 후면부에선 푸조 엠블럼이 사라지고 푸조 레터링이 들어갔으며 마찬가지로 사자의 발톱 그래픽이 어두운 테일램프에 새겨졌습니다. 범퍼 하단엔 디퓨저인 척하는 디테일과 둥근 머플러가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운전석은 전투기 조종석에서 영감받은 푸조의 디지털 아이 콕핏을 채용했습니다. 10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와 물리 버튼이 잘 조화됐으며 푸조 아이 커넥트 어드밴스드가 탑재되어 자연어 음성인식, 무선 커넥티비티, OTA 업데이트 등을 지원하죠. 기존의 막대형 기어노브가 이제 사라져 공간감을 살렸습니다. 뒷좌석 무릎 공간은 괜찮은 수준이며 헤드룸은 여유로운 타입까지는 아닙니다. 트렁크는 세단형이 487리터, SW가 530리터이며 SW에서 2열을 접을 시 1780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파워트레인은 130마력의 가솔린 및 디젤 엔진, 180마력 및 225마력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360마력의 4륜구동 스포츠 엔지니어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5가지가 마련됐습니다. 모두 8단 EAT 변속기가 조합됐으며 국내 도입은 우선 130마력 가솔린 엔진이 유력합니다. 이밖에 스톱앤고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나이트 비전, HD 후면 카메라, 세 가지 서스펜션 모드 등을 제공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올 6월 글로벌 출시되며 한국은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를 예상합니다. 국내 차량가는 4,000만 원 중후반대 시작이 예상되네요.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프랑스 차에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508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